국영수사가 다 들었거든요. 과학도 이해 안 되는 부분 듣고 또 이해 안 가 한 번 더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과학 시험도 되게 잘 볼 수 있었고 수학도 더 이제 깊이 있는 문제를 풀어보거나 좀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고 싶을 때 강좌를 선택해서 들어서 학교 시험에 대비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할 때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가지고 그랬는데 그럴 때 부족한 부분을 프리미엄으로 공부하면서 제가 더 자기주도적으로 제 부족한 점을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많은 콘텐츠를 굳이 학원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스스로 들을 수 있다는 게 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선생님들께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배우고 싶고 그리고 강의도 되게 이해가 잘 되고 엄청 잘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학원 안 다니고 그냥 EBS 프리미엄으로 공부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 제일 큰 교과서라고 생각해요. 그 선택, 과목을 선택하고 교과서를 선택하고 선생님을 선택을 하면 특히 좋아하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공부도 훨씬 잘 되고 아무리 단원이라고 해도 배우는 교과서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그 실려있는 작품이라던가 그런 거를 선생님께서 맞춰서 해주시니까 더 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. 교과서별로 이용하는 게 가장 큰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EBS 프리미엄을 통해서 모르는 것도 이해하고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얻어가서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처럼 후배들도 이 컨텐츠를 딱 맞게 이용해서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